다음 주부터 있을 유엔 총회로 인해 주요 도로가 폐쇄돼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한국에서 열린 제21기 해외지역회의에 성공적으로 참가했습니다. NYPD는 맨해튼에서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 창립 22주년 기념행사가 19일 개최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NYPD가 다음 주 있을 유엔 총회로 인해 맨해튼 주요 도로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22일부터 있을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맨해튼 주요 도로가 폐쇄될 예정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1 에비뉴가 오는 21일 아침 8시부터 가장 먼저 폐쇄되겠습니다. 이어서 총회 기간 동안 그랜드 알미 플라자와 58번가, 60번가 도로 사이, 웨스트 51번가에서 56번가부터 7 에비뉴와 6 에비뉴 사이, 웨스트 이스트 34번가, 42번가 스트릿과 7 에비뉴, FDR 드라이브 사이 등 주요 곳곳 도로가 폐쇄되겠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총회 기간 동안 교통은 가장 혼잡하고 정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미드타운의 평균 속도는 1시간당 4마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이나 페리,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임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한국에서 열린 제21기 해외지역회의에 성공적으로 참가하며 통일에 대한 뉴욕 한인 동포들의 열망을 전했습니다. 제21기 해외지역회의는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등 미주지역 14개 협의회 소속 7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박호성 회장을 비롯해 총 69명의 뉴욕 평통위원들이 참석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뉴욕 한인동포들의 열망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직접 참석해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는 통일 퍼포먼스와 함께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협의회는 서울에서 단합의 시간을 가지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박호성 회장은 뉴욕에서 다시 만나 통일을 위해 열심히 뭉치자며 위원들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110파운드가 넘는 메타암페타민이 16일 로어 맨해튼 한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시가 60만 달러에 달하는 양으로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국 태스크포스는 16일 오전 9시경 웨스트 스트릿과 배터리 플레이스 인근 주차된 펜실베니아 번호판에 검정 쉐보레 타호 차량을 검문했습니다. 경찰관은 SUV 차량 뒷좌석에서 큰 검정 더플백 2개를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열어본 경찰은 진공 포장된 50개 봉지에 백색 작은 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차량 주인인 페르난도 페마로자 레이즈와 라울 크루즈 토레스를 구금했고 성분이 메타암페타민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차량에서 발견된 메타암페타민은 110파운드가량으로 시가 6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브릿지 브레넌 특별마약수사관은 종종 펜타닐과 혼합되어 쓰이기도 하는 메타암페타민은 우리 주와 국가를 위협하는 위험한 마약이다. 100파운드가 넘는 마약을 압수함으로써 소중한 목숨과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구한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 회관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가 19일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리 뉴욕시의원, 도노반 리처드 퀸즈 구청장 등 여러 귀빈 포함 시니어 회원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아침부터 해물파전과 녹두전을 굽고 반찬들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존 리우 상원의원의 케이크 선물로 한껏 고조됐고 노래, 춤, 태극권, 피아노와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가득 차 잔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는 스포츠 댄스 강사 이우영을 특별히 포창했습니다. KCS는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29년까지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84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TA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 지적받아온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보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장애인법 준수를 위해 주 전역 60개 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열차 2000량을 구매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날 MTA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예산의 90%는 시설계 보수에 쓰이며 전철 신호 시스템 개선 및 150개 역의 게이트 현대화 작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TA는 현재 운행 중인 R62, R65 열차, M3 기차는 40년가량 된 것으로 지나치게 노후화됐다며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이 수행한 제3자 평가를 근거로 들며 연간 230억 달러는 투자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MTA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도 85%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외에도 탄소 무배출 버스 대체, 200곳 이상의 전력발전소 개선, 최소 100개 역의 플랫폼 가림막 안전대 설치 등도 언급했습니다. 계획안은 오는 25일 이사회 안건을 통해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후 10월 1일까지 MTA 장기 프로젝트 리뷰 이사회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10월 중순부터 공청회 등을 실시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윈프리 쇼 버전의 대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미시간주의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오프라 윈프리 초청 미국을 위한 단결이라는 토크쇼 형식의 유세를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 2011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오프라 윈프리 쇼를 어제 하루 해리스를 위해 부활시켜 똑같은 세트장을 꾸며놓고 해리스에게 마음껏 자신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해리스 윈프리 쇼는 온 오프라인이 병합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성폭행, 총기 난사 피해 등 해리스의 핵심 공약인 낙태권과 총기 규제를 상징하는 유권자들이 초청돼 증언을 하고 해리스가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친 해리스 셀럽인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제니퍼 로페즈, 벤 스틸러 등이 온라인 줌 방식으로 쇼에 참가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메릴 스트립이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해리스 부통령은 유권자들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투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애국심의 표현은 우리의 이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낙태권, 성소수자 권익, 총기 규제 등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광기와 거짓, 음모론에 지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며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이 단행한 비컷에 대해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정치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하 폭이 절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연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계속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조건적 금리 인하 반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0.25%포인트만 금리를 내렸다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비컷 직후만 해도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은 하지 않고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이든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판 수위를 올린 것은 금리 인하가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국 현 집권층, 즉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난 적이 없으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미국과 미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한 것이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 없이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최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부통령 후보 티멀즈의 고향 네브라스카가 복병으로 등장,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자 독식제 선거인단 선정 방식을 바꾸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네브라스카주의 행방이 경합주 못지않은 승부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48개 주는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제를 택하고 있지만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 등 두 개 주만 50% 정도를 득표별로 배분하는 이른바 혼합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네브라스카주 선거인단 배정 방식을 1992년 이전에 시행됐던 승자 독식제로 다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돼 네브라스카의 선거인단 배정 방식이 올해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는 5명의 선거인단 중 2명은 승자에게 배분되고 나머지 3명은 연방하원 투표구 기준 득표율로 승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단위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도 일부 투표구에서 이기면 선거인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브라스카주는 이른바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승자 독식제가 아니어서 선거인단 5명 전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곳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티멀즈의 고향이어서 오마하를 포함한 최소 2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세가 예상돼 선거인단이 공화 3, 민주 2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만약 공화당 주장대로 네브라스카주가 선거인단 배정 방식을 변경, 승자 독식제를 택하면 5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어 현재 269대 269 동률이 예상될 정도의 초박빙 장세에서 공화당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선거인단 배정 방식 변경안은 네브라스카주 상원에 상정돼 있으며 상하원 특별회의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대선에 출마한 민주공화정 후보 4명의 재산을 살펴보면 공화당 측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세금신고와 공직자윤리위 재산신고, 법정급여액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은 39억 달러이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도 순자산이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은 약 800만 달러인 반면 부통령 후보인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자산은 1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티멀즈 주지사보다 3,900배나 많은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상위 0.1%에 속하며 부동산 자산만 최소 6억 3천만 달러이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주식 가치도 상당하고 지난해 펴낸 국민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책 인쇄도 44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종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1996년 백화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 캐럴에 대한 배상액이 8,330만 달러, 자산 부풀리기에 대한 민사소송 벌금이 4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소송 관련 배상 의무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평생 검사, 주 법무장관, 상원의원, 부통령 등 공무원으로만 재직한 것을 감안하면 800만 달러는 많은 것으로 평가되며 상당액은 잘 나가는 남편인 엠 호프 변호사가 번 돈으로 평가됩니다. 또 JD 벤스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벤처 투자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돈을 벌어들인 반면 티멀즈 주지사는 고등학교 교사, 주 방위군 등으로 거주, 보통 사람 수준의 소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자를 감시하면서 상상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조사 대상에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와 레딧, 스냅챗, 디스코드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기업에 정보를 요청한 뒤 지난 4년간 이들 기업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관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이들 플랫폼은 광고주들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 수익을 올렸으며 이 정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브로커를 통해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정보까지 구입했으며 이용자 연령과 성별, 사용하는 언어, 교육과 소득, 결혼 여부를 수집,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용자들에게는 손쉽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좋은 직장을 골라다녔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이 분야의 일자리가 말라버려 해고되면 상당 기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주요 IT 분야 일자리가 아예 말라버렸으며 당분간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인구직업체 인디드닷컴은 2020년 2월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직 채용 공고는 30% 이상 감소했고 레이오프 플라이도 올해 1월 이후 기술 기업이 13만 7천 명을 해고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지난 202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IT 기업에서 나타났던 해고 파동과 비슷한 조짐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IT 기업들은 무조건적 성장과 대박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현실처럼 돈벌이가 힘든 분야는 적고 AI 분야 등에는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중 소비자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쇼핑 등이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지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팬데믹 종료로 다시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면서 IT 인력의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IT 업체에서 해고된 기술 인력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온라인 이력서 제출은 물론 맨해튼 길거리를 누비며 가로등에 구직 전단을 붙이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Bank of Hope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여권은 온라인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시민들은 국무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뉴욕 최대 아시안 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조앤유 사무총장이 올해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새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주한 AAF 부총장과 앤드류 스타하나가 공동으로 조직을 이끌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2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도 12월 4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 한인 장모 씨가 지난 2월 3일 추첨된 슈퍼로또 플러스 추첨에서 2천만 달러 잭팟에 당첨됐다고 어제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이 33% 줄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흡연율 감소 등이 사망률 감소의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김정국 선교사가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 중 김 선교사는 4천일 이상 수감돼 있다며 북한은 즉각 이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율 386만 건으로 7월보다 2.5%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는 4.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최소 0.5%포인트 이상 추가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일부는 당장 11월 대선 뒤 곧바로 다시 한번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3분, 해지는 시간은 6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